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그립을 넓게 잡았으니까 넓게 잡으면 가동 범위를 쫙 피면 바깥쪽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넓게 잡았으면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7, 8, 자, 밀어 9, 밀어야 돼. 10. 자, 우리 힙업공장 회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밀어. 오케이.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깨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진짜 많이 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약간 파티션이라고 해서 약간 구별되는 어깨를 가지면 쇄골도 조금 더 도드라질 수가 있고, 직각 어깨라고 하는 어깨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어깨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린 루틴대로 오늘 하시면은 어깨 사이즈가 막 와 엄청 커진다기보다는 좀 라인 위주로 잡을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루틴 표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평소에 계속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힙업공장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도 힘들다는 걸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립을 좀 평소보다 넓게 잡고 할 거예요. 넓게 잡고 하는 이유는 가동 범위를 줄이고 무게를 쳐서 어깨 사이즈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슈퍼세트로 덤벨로 최대 가동 범위 써서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어깨 그립은 한 엄지 하나 정도 두고 이렇게 잡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최대 가동 범위를 쓰는 방법인데, 오늘 루틴은 여기서 한 마디 정도 조금 더 가면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좀 넓게 잡고 좀 짧게 갈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쭉 내렸다가 업!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쫙 폈을 텐데 이번 루틴에서는 좀 짧게 가져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렇지, 둘, 왜냐면 그립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셋, 넷, 쫙 뺄 필요가 없어요. 다섯, 아홉, 열, 자, 손목 안 꺾이게, 아홉,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립이 좁고 넓고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그립을 넓게 잡았으니까 넓게 잡으면 가동 범위를 쫙 피면 바깥쪽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넓게 잡았으면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무게를 많이 치고 덤벨을 이어서 할게요. 자, 덤벨 한번 잡아볼게요. 숄더 프레스 자세에서 이번에는 풀 가동 범위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여덟, 아홉, 오케이, 바닥에 두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한 게 오늘의 한 세트입니다. 이게 어떤 루틴이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펌핑감이랑 사이즈감을 주고 덤벨로 안쪽까지 밀어서 여기 안쪽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으로는 중량을 치고 가동 범위를 줄이고, 덤벨은 가볍게 가동 범위를 최대한 가져가는데 두 개를 묶어서 해볼게요. 자, 할게요. 자, 넷, 오. 그렇지, 다섯, 팡, 여섯, 더 내려, 아홉, 더 내려, 열, 더, 다섯 개, 둘, 더 내려, 셋. 오케이. 자, 바로 3kg 잡고, 자, 시작. 하나, 쫙 피고, 그렇지, 둘, 여섯, 이 안쪽에 펌핑감이어야 돼요. 일곱, 아홉, 오케이, 좀 쉬었다가.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세트는 15번, 20번. 그래서 덤벨로 하는 건 무조건 20번으로 해야 되고,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건 횟수를 줄이고 무게를 늘릴 거예요. 휴식 시간은 40초에서 50초를 추천드리고, 가급적이면 50초까지 좀 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두 개 운동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좀 넉넉히 쉬셔야 ATP라고 에너지를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쉬었다가 하는 게 좋고,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느낌이 잘 안 온다 하면은 두 개를 섞어서 하고 맨손으로도 하셔도 좋아요. 바베기처럼 크로스를 혼자서 맨손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쪽이 앞에 오고 한쪽이 뒤에 오고, 그래서 맨손으로 내가 어디 쓰고 있는지라는 느낌을 좀 파악을 하셔야 근신경계가 좀 활성화되고 거기 근육을 쓸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잡고 이번에 12개를 할게요. 자,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자, 밀어 밀어, 아홉, 밀어야 돼, 열. 오케이. 아니, 까마귀야? 자, 우리 힙업공장 회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는 스미스 머신 프레스를 10개로 할 거고, 덤벨은 그대로 20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끝에 표로 담아 드릴 테니까 그거 캡처해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0개 할 수 있어요. 오, 오, 오. 하나, 그렇지, 충분해. 둘, 10개 하고 남아. 셋, 그렇지, 넷, 그렇지, 일곱, 거의 다 왔어, 여덟, 자, 두 개 더, 아홉, 자, 마지막 밀어.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쫙, 셋,
넷,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받아 이러고. 자, 이렇게 3세트까지 해봤는데 10개를 할 수 있는 무게로 2세트를 더 하시면 돼요. 5세트를 하시면 되고, 이 루틴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사이즈랑 덤벨로 어깨 분할을 좀 두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2개를 묶어서 5세트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로 이제 프론트 레이즈를 할 건데,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쪽 전면 어깨를 쓰는 운동인데, 이게 사실 전면 어깨가 어렵습니다.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덤벨로 하게 되면 좋긴 한데 덤벨도 어깨 자극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올릴 때 근육이 있으면 여기 전면 어깨가 쓰이는 줄 아는데, 근육이 없으면 전면 어깨가 뭔지 몰라서 보통 이두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전완근힘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승모근힘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덤벨이 있는 것보다는 양손으로 할 수 있는 원판 웨이즈를 알려드릴게요. 프런트 웨이즈를 초보자분들이 할 때는 저는 이런 원판을 많이 쓰는데, 원판을 이렇게 잡고 두 개 손가락을 빼고 새끼손가락이 뺀 상태에서 살짝 중심을 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올리면 앞으로 쓰면서 이쪽 전면 어깨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를 앞으로 빼고 무게중심 자체를 좀 앞으로 두고 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죠. 보면은 제가 아까 강조했던 여기 안쪽이 갈라지는 게 보이죠? 셋, 여기 안쪽, 넷, 그렇지. 이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다섯, 여섯, 올릴 때 더 높이,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좀 쉬었다가. 제가 왜 여자분 어깨 운동을 많이 강조하냐면, 어깨 근육이 생기면은 쇄골이 조금 더 부각돼 보여요. 이게 근육이 생기면서 주변 피부를 당기면서 쇄골이 조금 더 도드라 보여지기도 하고, 어깨 라인이 예쁘게 정리가 되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 꼭 해보세요. 이것도 5세트를 할 겁니다. 항상 몸은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여서, 왜냐면 서서 올리면은 어깨도 들어가지만 승모근도 들어가요. 이렇게 앞에 숙이고 하면 고립된 상태에서 전면만. 자, 업. 하나, 그렇지. 둘, 그리고 내릴 때 천천히. 셋, 그렇지. 넷, 여덟, 아홉.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면, 팔꿈치를 쭉 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쭉 펴고 해볼게요. 쭉 펴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깨도 들어가는데 승모근도 같이 들어가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는 순간 무게가 여기 전면 어깨에 실려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업,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일곱. 내릴 때는 다 안 내려도 돼요. 여덟, 다 내릴 필요 없어. 어깨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프론트 레이즈도 20번씩 5세트를 하시면 되고, 오늘 루틴은 전체적으로 좀 횟수가 많잖아요.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좀 나누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를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깨 운동을 가슴 운동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에 한 번 정도는 어깨만 이렇게 루틴을 짜서 하는 것도 정말 어깨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오늘 알려드린 루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